아까 일어나서 전신 보여주시는데, 전신? 오늘 요거 신발이랑 구두랑 이렇게 같은 브랜드예요. 요거 두 개가 원래 같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구리구리 나가는 거예요. I owe you. 반클립 목걸이 두개한거 맞아요. 얘 있잖아요. 얘가 그 반클립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얘가 제일 큰 사이즈야. 이렇게 작아 보이죠? 얘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300 얼마짜리 제일 큰 사이즈고, 이 친구가 매직 알람브라라서 엄청 큰 거예요. 원래 이따시만 해. 근데 화면에 작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보면 얘가 제일 작은 사이즈고 얘가 제일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매직 사이즈예요. 엄청 큰 사이즈. 아,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오, 뭐든지 큰게 낫지 않을까? 가격은 얼마 정도 해요? 그 정도 크기면 이 정도 800 정도 하겠죠? 700 얼마 할 거예요. 와, 목걸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는 잘 레이어도 안 하는데 나는 이제 이 목걸이는 원래 기존에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도 해도 이쁘겠다 싶어서 이쁘죠? 아기새한테 전해줘야겠다. 아기새가 걱정하더라고. 화난 거 아니야? 어딘데? 똥 다치었나? 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씻길게. 야, 저기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 어릴 때 호기심으로 똥 갖고 노는 애들이 많대. 크면서 괜찮아진대. 아니, 어쩜 그렇게 코디를 잘하세요? 아니, 전혀 코디네이터가 있나? 없어. 난내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이제 이게 코스모스가 연상되는. 에이씨, 진짜 건전지 족 같은 씨. 진짜. 아니, 갖다 놓으면 씨. 건전지가 없어지고. 욕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욕해서 미안. 오늘 여러분, 이 패션이 코스모스를 연상하는 패션이에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미원 이거. 미원 하나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오늘 멤버십 가입했어요.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저희 멤버십 가입하셔도 채팅 이쁘게 쳐주셔야 되는 거 알죠? 아니면 손가락 부셔져요. 저는 향수는 여러 가지 쓰는데 약간 중성적인 향수가 좋은 것 같아요. 향수 뭐 샤넬도 쓰고 조말론도 쓰고 딥티크도 쓰고 랑방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샤넬도 있고 있는데 요즘 최애가 까르띠에요. 까르띠에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축의금이나 조의금 낸게꽤 될걸요? 꽤 되는데 내가 한번 몇년 전에 무슨 씨발 돈만 내다가 수금도 못하고 이게 진짜 끝나겠다 싶어서 아기새랑 호적을 바꿔서 결혼식이라도 올려서 싹수금을 할까? 건달들도 행사하잖아. 여기 아기새가 인맥이 많으니까 나도 결혼식 하나 올려갖고 사람들 거다 뽑아갖고 한 1, 2억 만들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우 안 만들고 말지. 아기새님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내가 왜 아기새랑 결혼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봐요. 부르니 축의금 받고 언니 웨딩 드레스 입는 것도 보고 1억 더 땡겨요. 진짜 언니 아기새님이랑 언제부터 승리 현상 트셨어요? 3년 됐는데 아직도 옷 갈아입을 때 숨어서 갈아입고. 아기새랑 나랑은 지금은 집에서 둘다 홀딱 벗고 다니거든요. 근데 나는 살이 좀 쪘을 때는 그런데 다 감추고 다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근데 걔는 배때지가 이만큼 나는데도 배때지래요. 배가 이만큼 나는데도 향 까고 다녀. 동이도 뚱뚱하고 아기새도 뚱뚱하고 하니까 그냥 뚱뚱한가 보다는 생각하는 거지. 근데 팬미팅 하면 50분 계신가요? 여기 한 4, 50명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4, 50명. 저희 팬미팅 때는 딱히 큰 이벤트는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연들을 일부를 하고 출연하는 핵심 멤버들 토킹 좀 하고 토크를 좀 하면서 즉석에서 궁금한 질문들도 좀 받고 그 다음에 2부를 하고 또 토킹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신 분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3부하고 쫑이지 뭐. 술못 마셔도 되죠. 술을 안 먹으면 난 아내가 떠지.